안녕하세요. 그람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작업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람자의 목소리의 모든 영상과 음향이 편집되는 곳이죠. 언제 한번 룸투어를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요,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괴담실록. 이 책은요, 이 땅에 살았던 누군가의 괴이하고 기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여름이면 더위를 식혀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설의 고향이 있었죠. 한때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여름의 더위쯤은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도요, 남량 특집으로 이 괴담실록을 통해 서너 편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괴담실록은 조선과 고려 등 옛기록과 야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괴담, 기담, 전선 등을 각색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읽어보니까요,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고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 달이 내나 떠오르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무더위를 날려주고 휴식할 때 에어컨 켜놓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괴담실록 첫 번째 편으로는요, 한라산에 내리는 핏빛비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한라산에 내린 핏빛비. 조선 중기 중종이 다스리던 때에 설현이라는 성품이 굳센 양반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심지가 굳고 무용이 뛰어났던 그는 어린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이른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던 중 판관에 임명되어 제주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뱃길을 거쳐 임지에 도착해보니 그곳 고을의 풍경이 육지와는 사뭇 다른 데가 있었다. 온통 지푸로 된 지붕의 초가집들 뿐 기와집이 한 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관청조차도 풀로 엮은 지붕으로 되어 있으니 서판관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관리를 불러 사정을 물었다. 어찌 이곳의 집은 전부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데 관리의 반응이 무언가 이상하였다. 캥기는 것이라도 있는 듯 눈치를 살피며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관리는 그렇게 한동안을 어물대더니 이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곳은 바다가 가까워 기후가 습한 탓에 기와가 잘 구워지지 않습니다. 그 반응이 미심쩍은 데가 있었으나 막 부임한지라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다. 그런데 얼마 뒤 정월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관청 밖에서 웬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서판관이 의아하여 관청 밖으로 나가보니 한 안악이 관리들을 붙잡고 무엇인가를 애처롭게 사정하고 있었다. 이건 놓아라.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관리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되어 보이는 어린 여인을 붙잡아 어딘가로 향하는 듯 보였는데 안악은 그 여인의 어머니인 듯 보였다. 웬 소란이냐? 서판관이 나타나자 안악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사정했다. 나으리,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마르고 볼품없어 사신의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사신이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서판관은 주변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저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하지만 관리들은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선뜻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썩 말하지 못할까? 당장 바른 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모두 경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하나가
꺼림칙한 듯 입을 떼었다. 이는 한라산에 사는 괴수 때문입니다. 괴수라니.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골이라는 깊은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는 머리가 절구통만한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놈은 매년 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해치고 온 전답을 헤집어 놓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큰 흉년이 들어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곤 하였지요. 그러다 한 번은 고을에서 막 성년이 된 처녀 하나를 잡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에만큼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을에서는 매년 집집마다 돌아가며 처녀 한 명씩을 바치게 되었고 올해도 그날이 다가오니 이 여인을 굴로 데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서판관은 얼굴에 가득 노기를 띠며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어째 짐승 따위가 두려워 죄 없는 양민을 놈의 먹이로 바칠 수 있단 말이냐? 놈을 잡아 죽이면 그만이 아니더냐? 그런데 관리들의 반응이 기이하였다. 판관이 그리 꾸짖는데도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그에 맞서 대꾸하는 것이었다. 판관께서는 이곳 사정을 모르십니다. 놈은 몸통이 좋게 수십 척은 되고 그 이빨은 또 어찌나 날카로운지 가히 무쇠도 뚫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찌 저희들이 놈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놈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고 작은 희생만 감수한다면 마을에 닥칠 화가 없을 것인데 어찌 공연히 화를 자초하려 하시는 겝니까? 관리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각이 틀림없다 믿어 의심치 않는지 그 눈빛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판관이 어처구니 없어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이를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도 모두 안악과 판관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흘겨보고 있었다. 서판관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크게 소리쳤다. 언제까지 괴수 따위에게 휘둘려 피부치를 스스로 내바치려 하는 것이냐? 당장 군졸들은 모아라! 내 오늘 그놈을 없애버릴 것이니! 그러고는 그를 말리는 관리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군졸들은 휘몰아 사굴로 향했다. 잠시 후 굴에 가까워 가자 숲을 너머로 요란한 방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곳이 사굴입니다. 굴 앞에는 한바탕 굿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무당들 여럿이 뒤엉켜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어대는 것이 괴이하기 이를 데 없는 광경이었다. 서판관은 군졸들에게 명해 이를 멈추게 하고는 무당들을 향해 외쳤다. 오늘은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니 처녀 대신 떡과 술을 올려놓고 놈을 굴 밖으로 불러내도록 하라. 그러자 무당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찌 사신의 노여움을 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엔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나리는 물론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놈은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어서 명을 받들지 못할까? 판관이 크게 꾸짖어 일축하니 무당들이 돌연 도끼 눈을 부릅뜨며 사납게 소리쳤다. 뱀신은 헤아려 해서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 덕에 이리 살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겝니까? 판관은 더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무당들을 잡아 꿀리게 하였다. 무당들이 아우성치며 반항하니 굴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다른 무당들은 모두 몸부림치며 저항하는데 홀로 가만히 서서 판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눈이 마치 속을 꿰뚫어 보듯 묘한 데가 있으니 서판관은 기이하게 여겼다. 무당은 판관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더니 이내 천천히 다가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리, 이대로 제단을 차린다면 놈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무당은 판관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고 되물었다. 이 고을에 왜 기와집이 없는지 아십니까? 날씨가 습해 기와를 구울 수 없다 들었다.
무당이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는 구렁이가 연기를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판관이 놀라 물었다. 놈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 놈에게 매년 산 사람을 바쳐온 것이냐? 이곳 사람들 모두 구렁이가 고을을 보호하고 또 풍요를 가져준다 믿기 때문이지요. 판관이 어처구니 없어 하며 물었다. 과거 놈이 고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고 전답을 헤집어 흉년을 들게 하였는데 어찌 놈이 이곳을 지킨다 믿는다는 것이냐? 그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판관이 둘러보니 무당들이 모두 몸부림치기를 멈추고 섬뜩한 눈으로 판관과 그 앞에 선 무당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실이 그런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 믿기를 원하는 것을. 이런 한심한 데가 있나? 판관이 크게 노하여 명했다. 당장 제단을 부수고 굴 앞에 쌓아 불을 질러버려라. 군졸들이 명에 따르니 제단의 잔해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곧 뜨거운 연기가 숲을 가득 메웠다. 그러다 굴 속으로도 연기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니 무당들이 바닥에 엎어져 저들이 다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었다. 우리 사신님을, 어찌 우리 사신님을. 그런데 그때 굴 속에서 문득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뱀이 색색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는 굴 밖으로 빠른 속도로 가까워 왔고 판관은 서둘러 군졸들에게 명해 굴 입구를 에워싸고 창을 겨누게 하였다. 그리고 조금 후 구렁이가 고통에 겨운 몸부림을 치니 굴 밖으로 튀어나왔다. 일제히 놈의 목을 찔러라! 수십 자루의 창이 일시에 꽂히니 구렁이의 목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괴수는 몸부림 한번 제대로 치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져 그대로 죽어버렸다. 판관은 죽은 괴수의 몸뚱이를 불 속에 내던지게 하고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크게 웃었다. 보아라, 놈은 일개 뱀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군졸 하나가 문득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리, 하늘을 보십시오. 판관이 위를 올려다보니 기이하게도 하늘이 온통 새까맣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보니 바닥에 고인 구렁이의 피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하늘이 노하셨다. 판관이 뱀신을 죽여 하늘이 노하셨다. 끓어오르는 피웅덩이에는 이내 기다란 덩어리가 생겨나더니 곧 작은 뱀들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굴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번만큼은 서판관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두려워 말고 놈들을 죽여라! 판관은 검을 뽑아 군졸들과 더불어 달려드는 뱀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으나 흉측한 괴수들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뱀들은 이내 숲의 바닥을 가득 메우기에 이르렀고 굴 앞에 있던 사람들은 무덩이나 군졸할 것 없이 모두 뱀들에게 물어뜯기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러댔다. 서판관이 혼돈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아까 보았던 기이한 무당이 가만히 다가와 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판관 나리. 구렁이를 없애주신 덕에 이제 저희가 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리께서는 놈의 원한을 사게 되셨군요. 네 이놈! 감히 날 속인 것이냐? 판관은 크게 노하며 그를 단칼에 배려하였다. 하지만 무당은 움츠러드는 기색 하나 없이 태연히 말을 이었다. 근심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몸으로 놈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리께서 놈을 죽이셨으니 이대로 관사에 돌아가신다면 이 굴의 새 주인이 되실 겝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재앙들도 곧바로 멈출 것이니 이곳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고 나리는
서둘러 관사로 가시지요.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난립한 속에서도 무덤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를 보자 그에게 속았다 생각하던 판관도 마음속에 의심이 걷히기 시작했다. 게다가 당장 뾰족한 수도 없으니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서둘러 말에 올라탔다. 그러자 무당이 그의 옷깃을 붙잡더니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놈이 금세 눈치를 챌 것이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서판관은 곁에 있던 교위에게 뒷일을 맡기고 급히 숲을 빠져나와 고을을 향해 말을 달렸다. 하늘은 점점 검게 변해갔고 그럴수록 서판관의 불안한 마음도 커져만 갔다. 놈이 정말로 영물이었던 것인가? 그런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멈추십시오. 앞서 뒷일을 맡긴 교위의 목소리였다. 큰일입니다. 나리가 떠나시자마자 피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괴수들이 더욱 늘어나 군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돌아가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피가 내리다니. 판관은 곧장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없었다. 놈이 금세 눈치를 챌 것이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요망한 괴수가 기이한 수를 다 쓰는구나. 판관은 무당의 말을 되뇌며 들려오는 목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교위는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찌 무당의 말만 믿고 저희를 버리시는 겝니까? 무당들은 나리가 떠나시는 걸 보고 이미 모두 도주하였고 애꿎은 군졸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야기에 판관은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앙들도 곧바로 멈출 것이니 이곳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시고 서둘러 관사로 가시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교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조심하십시오. 피구름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음. 그리 믿기를 원하는 것을 사실이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교위가 말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서련은 놀라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뒤를 보니 과연 하늘에서는 피가 비처럼 내리고 있었고 온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교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때 그의 뒤에 고인 핏물에서 돌연 구렁이들이 튀어나와 사납게 달려들었다. 조금 후 핏빛비가 멈추자 사람들은 뒤늦게 쓰러져 있는 서련을 발견하였다. 급히 그를 관사로 옮겼으나 그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 후 구렁이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고을에서는 더 이상 괴수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게 되었다. 서판관 덕에 어려움에서 벗어난 고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그 유해를 고향인 홍성으로 보내주었고 굴 앞에 그의 뜻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주었다. 구렁이가 죽자 서련이 그곳의 수호신이 된 것이었다. 이 굴은 현재 제주시에 위치한 김영사굴로 제주도에서는 서련이 구렁이를 퇴치한 이야기를 표현한 용놀이와 같은 굿이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